다음 또 뭔가 새로운 느낌의 수영이 하나 발견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걸로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투어 엣지란 브랜드의 이제 우드 리미티드거든요. 뭐 슬립 스트립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샤프트는 이제 제 밴드에서 공부하는 직진 샤프트라고 사이드 스핀 엄청 많이 줄여주는 샤프트가 있거든요. 자. 좋네요. 물론 뭐 정말 장타들 80 이상, 평균으로 8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지만, 그래도 뭐, 우드 가지고 69면 엄청 잘 나는 거죠. 70. 스윙이라서 그래도 포스트 70에 오드는 한260 나가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같은 브랜드의 4엣지의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 여자 장타 대회에 들고 나온 사람 여자 한명 있던데, 와, 그 여자 여잔데 뭐 바람이 뒷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350몇 야드를 날리고요. 300m가 넘어가지, 350, 310m, 20m. 야, 스윙 스피드도 그 체크하는 걸 보니까 한 120, 120, 한 2마일 나오는, 달궈주고 더 빠르죠. 달궈주고 118마일 정도 나오니까. 야, 엄청, 허벅지가. 아무튼, 예, 드라이브도 좋습니다. 72, 6, 아이고, 높아요. 그리고 270야드, 270m에 300야드 같죠? 밴드에서 공부하는 그루트 7.5도. 요거는 이제 선수들 지급하는 일반 버전이 아니고, 저는 공부하는 이거는 전부 다 선수들이 뭐 드라이버를 한 10개 만들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 정도는 이제 선수들 지급용으로 빼놓거든요. 그 정도 스펙을 딱딱딱 세고 그 정도 맞춘 물품을 공부하는 거라서 좀 좋습니다, 일반 버전보다.
오, 75. 볼스비드 75. 이게 캐리로 270. 아니요. 올라서. 제가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그래 볼스비드 다시 회복했네. 74. 4, 5, 6. 그래서 일반적인 한 7도까지만 하더라도 똑바로 쳐도 탄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띄운다고 생각 안 하고 똑바로 쳐도 알아서 뜨거든요. 내니 7.5도 띄울 필요 없습니다. 다시 아이고 씨 장난. 오 씨 잘 맞았는데. 73. 어이구 잘못 맞았다 생각한 게 제일 잘 갔네. 오, 잘 맞았는데. 오, 75. 야, 한국이 걸리네. 이게 이구질이죠. 300야드 K. 그래서 일반적인 샷으로 드라이버 거리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딱 한계가 한 7.5도. 로프트가 낮으면 일단은 뭐 거리가 더 나니까 그냥 물리학상으로. 네. 근데 그걸 약간 너무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티만 높이면 돼요. 티만 높이면 알아서 뜨니까. 네. 그걸 낮은 티로 띄우려니까 다들 슬라이스만. 어쨌든 7.5도고 샤프트 길이가 한 47인치, 48인치까지 너무 길고 47인치 이 정도 스펙이 딱 괜찮을. 그냥 똑바로 치도 되고 약간 드로우를 쳐도 되고 페이드 치면은 슬라이스가 좀 나긴 하는데 또 공이 7.5도는 너무 떠서 어쨌든 똑바로 치거나 드로우 치기에 가장 좋은 로프트가 7.5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직진 아니면 드로우 내기 굉장히 좋은 76. 오! 그렇습니다. 76. 아 발목이 확 잡아 돌렸더니 발목이 아팠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거리를 보내려면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필드 나가면 저는 이제 드로우 아직은 저는 한 4, 5년 동안 페이드만 맨날 쳐가지고 슬라이스만 맨날 쳐가지고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드로우나 딥진보다는 슬라이스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밴드하는 사람 물어봅니다. 왼쪽 도그랩이 쉽냐 오른쪽 도그랩이 쉽냐. 그래서 오른쪽 도그랩이 쉬운 사람은 페이드가 자기한테 맞고 왼쪽 도그랩이 쉬운 사람은 드로우가 자기한테 맞으니까 에이밍을 다르게 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슬라이스 내고 몸을 좀 빨리 돌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거리를 많이 내는 게 요거는 1도짜리입니다. 볼트 1도.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일반 버전 아니고 1도, 2도. 보통 선수들이 2도짜리 많이 들고 나가도 1도, 2도, 뭐 3도 이렇게 많이 들고 나가는데 선수들한테 나가는 거 사장님한테 빼달라고 해서 요거에 요것도 이제 말한 제 샤프트. 요걸로 이제 필드 나가는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칠 때 왼쪽으로 쳐요. 아예 왼쪽으로. 그러면 저절로 이게 베이스가 열리면서 로프트가 1도짜리가 딱 열린 순간 한 9도, 10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탄도에 페이드가 이렇게 걸리는 제가 제 체격에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구질입니다. 와서 왼쪽으로 아이고 냅다 치면 요렇게 돌아오거든요. 조금 잘못 맞았는데 이 구질이 컨트롤 하기도 제일 쉽고 똑바로 가는지 드로우라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요. 잘 네. 아, 왼쪽으로
랩과 왼쪽으로 치면은 왼쪽으로 치면 가다가 뭐 요렇게 똑바로 가더라도 혹은 안 걸려서 죽진 않아요. 네. 풀스피드 76에 백스핀도 작게 나와서 엄청 굴러가거든요. 요구질이 제가 낼 수 있는 게 탄도도 14도니까 굉장히 좋은 탄도고. 장타대회 나오면 다 이렇게 칩니다. 보통 드로우가 거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드로우가 보다 페이드가 가장 거리가 많이 나요. 단지 드로우가 거리가 많이 난다는 건 대부분이 뭐 9도, 10도를 쓰니까 그 9도, 10도짜리는 드로우가 거리가 많이 나요. 페이드를 치면은 백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장타대회 선수들은 1도, 2도, 3도, 4도 이런 걸로 페이드를 쳐서 페이드를 쳐서 캐리 거리도 엄청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로켓트가 낮으니까 백스핀도 별로 없으니까 엄청 많이 굴러가. 그래서 페이드가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구질입니다. 로프트 대비. 다시 적대요. 왼쪽으로. 아, 왼쪽 출발. 골스피드 78. 캐리 289입니다. 여기 DC2에서. 네, 이번에 290입니다. 295입니다. 다이아 CC. 일본 홀에서 남들이랑 한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나가는 사람이랑 한 60m 차이 나고 드라이버 멀리 안 나가는 사람이랑 80m 이렇게 차이 나도록. 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요 구질이 가장 멀리 가는 구질. 네. 엄청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자신감 있게 칠 수 있어. 아, 이 백스핀이야. 백스핀 187러. 77. 백스핀은. 힘들어요. 빨리 80을 평균으로 찍을 수 있으면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단타대회는 보통 다들 8도, 9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직진 아니면 약간 드로우로 치던데 뭐 GDR이 얼마나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스핀은 백스핀 대비. 근데 저는 한번 남들이 안 하는 요 1도짜리 들고 나가서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백스핀 양 대비 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남들이 한 80 내는 것보다 제가 78 정도 내는 게 훨씬 더 멀리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도전을. 오, 탄도 딱 좋죠? 야, 또 70에 떨어지고 런이 계속 굴러갔어. 290리. 이게 컨트롤이. 일반인이 컨트롤 플러스 거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브루트 공부하는 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친 척하고 이번 다음 공부할 때는 7도, 9도, 11도짜리 이게 로프트 바뀌는 버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2도, 2도짜리, 3도짜리 그렇게도 충분할 겁니다. 선수 지금은 선수 효과에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한테 나갈 것들. 그래서 그거 보내준다고 해서 다음 공부할 때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든지 직진이든 하는 사람들한테는 로켓트가 뭐 7도에서 9도, 11도 바뀌는 그 버전을 하고 저처럼 이제 마음껏 슬라이스를 즐기면서 슬라이스를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거리까지 확보하고 컨트롤까지 확보하면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이제 2도짜리, 3도짜리 그런 걸 할 거거든요. 아, 정말. 그랬어? 오늘은
이걸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바뀐 약간의 이제 일반 드라이버, 일반 드라이버 길이에 이건 10도짜리인데 이걸로 멀리 보내는 방법을 제가 많이 이제 연습하거든요.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는 그걸 올리려고 하는데 역시 저는 이제 장타 욕심이 있어가지고 치다 보니까 잘 제일 거리 나는 것까지 이제 쳤는데 그냥 오늘은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그걸 자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스피드 72에 캐리가 250에 굴러가면 뭐 170 가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약간의 드로우라든지 폭을 걸면서 뭐 끌고 내려오라 그런 걸 하지만 그 반대적인 동작도 동시에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 어, 와, 벌써 이제 74. 이거 좀 조금 제가 원래 치는 스윙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살살 치고 멋있게 피니시까지 세게 말고 그냥 평소대로 거리 얼마 안 보낸다 생각하고 그 정도로 치면 그럼 약간의 훅이 걸리네. 그래서 에이밍을 오른쪽으로 두고 치면은 굉장히 좋고 에어 오른쪽으로 보고 쳐볼까요? 티부터 씨 빨리 달아놔야 되는데 저는 뭐 안 귀찮지만 여기서 아까 같은 구질은 이제 넉넉하게 넉넉하게 오른쪽으로 보고 그다음 이렇게 돌아오는 넉넉하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폼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필드에서 돼야 되는데 필드에서 이게 드로우 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려워서 몸이 많이 돌아가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